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네. 예쁜 목소리로 노래하네. 내 아들 돌려오며 나를 부르네. 산 아가씨는 어디 있을까? 내 가슴 벌써 두근거리네. 눈을 흔들던 아름다운 그녀이겠지. 어서 가야지. 저 산에 저편에. 여러분이 지금 저 산의 저편에 살고 계십니다. 눈웃음을 살살 지으면서 예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. 어디선가 멋있는 남자가 오, 저 멋있는 사람이 가야지. 이런 노래예요. 그리고 여자가 부를 때는 어떻게 되느냐? 이것만 바꾸면 돼. 멋진 목소리로 노래하네. 메아리가 울려면 나를 부르는 예쁜이 멋진으로 바뀝니다. 그 다음에 산 아가씨는 어디가 있을까? 아저씨 그럼 이상하잖아. 산촌가? 산사나이는 오 역시 승현 씨는 최고야. 어디 있을까? 내 가슴 벌써 두근거리네. 눈웃음 짓던 아름다운 그녀 대신에 뭐지 보니까 네 맘대로 지으세요. 그래가지고 멋진 그대이겠지. 이렇게 바꿔서 어서 가야지 저 산에 저편에. 그래서 이건 남녀 공용으로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. 아셨죠? 가겠습니다. 주거니 바꿔드리거든요. 근데 이 요들은요 완전히 올인을 해야 돼. 가사 부분을 한편의 뮤지컬처럼. 우리 아까 주미 찬송으로 불렀던 노래 네모 노래 부르셨죠. 그 한편의 뮤지컬 같지 않아요? 그런 노래도 있고 이 노래도 완전히 스토리가 막 전개가 되는 듯한 가사 진행이 되셔야 돼요. 우리 박상조 선생님 뭐 좀 드셔야죠. 괜찮습니다. 예. 시대 봤을 텐데. 아니 괜찮아요. 그 은혜 어디 갔어? 아 여기 있었어. 가려서 안 보였어. 자, 그 다음에 가사까지 한번 해볼게요. 제일 긴 음표는 센 음표라 그랬죠. 그래서 딱 줄을 말하면 긴 놈이 센 놈이다. 음표는 기럭지가 길수록 액센트가 들어가서 힘이 세집니다. 그러면 누군가 노래를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. 그런데 뜻이 통해요 안 통해요? 안 통하죠. 이럴 때는 맛있게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. 시작.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네 나를 부르네 시작
시작. 시작. 리티오로. 오 발음 연습하셨잖아요.
호흡으로 하세요. 반모음으로 하세요. 로, 야, 우리 이거 주특기 나왔네. 이거 쉬운 거. 로, 로, 시작. 로, 이리, 시작.
셋! 요들! 유형식 선배님께 내려! 경례! 안녕하십니까. 지 맘대로 시작해주세요. 이렇게 진행을 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겠습니다. 두 번째 너무 재밌으셨죠? 네. 네. 유 선배님의 그 레퍼토리는요. 글로벌한 레퍼토리를 넘어서 유니버설한 레퍼토리입니다. 전 우주적인. 지난번에 뭐 재밌었었나? 어, 신청하세요. 아니, 뭐였지? 나도 그 분위기 좀 젖어보고 싶어서요. 미연에도 뭐 노래가 많습니다. 유 선배님 그냥 가도 돼요. 제목만 얘기하면 다 쭉쭉 나옵니다. 지금도